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 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봄바람이 꽃과 나무를 깨운다고 하지만 좀 세게 부네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 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 둘이 분갈이 한번 해줘서 또 올여름 또이 조그만 분에서 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작은 분이죠. 잘 지낼 수 있도록 흙갈이 분갈이 아니고 흙갈이만 해서 오늘 또올한해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흙갈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작아서 만지기도 좀 그래요. 그래도 둘이서 이렇게 앞 나란히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죠? 요 좁은 분이라서 그런지 색감도 참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문가드니스 얘는 특별히 좀 물이 라인이 예쁘게 잘 잡히는 아이라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요 블루 스프라이즈도 은근히 까탈스럽지 않고 모양도 장미 모양처럼 이렇게 예뻐요. 다 우리들이 그냥 키우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아, 분알을뿐잎분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바닥이 잘 놓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밑에 어딘가에 이게 받침을 이게 평평한데 의지를 해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라. 항상 이렇게 어디인가에 이렇게 걸어둔답니다. 그래야지만 이 엉덩이가 뾰족해요. 이렇게 걸어두고 지내는 아이랍니다. 이제 속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새 흙으로 분갈이 해줘볼게요. 너무 귀엽죠, 근데 너무 귀엽다니까요. 일단 블루 서프라이즈부터 한번 타볼게요. 이 너무 작은 분에 살아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흙갈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만 될것 같아서. 얘들은 분이 작은 만큼 또 저걸 좀 상토를 조금 넉넉히 섞어서 해주면 작은 분에서도 잘 견딜 수 있죠. 여기 엉덩이도 큰 저기 난석 하나 깔면 딱 막아진 만큼 옆에 남분에서 난석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딱 막아지는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아래쪽에는 그냥 배수층 삼아서 다육 용토. 다육 배합터 넣어주고 위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화초 배합해 놓은 화초 흙으로 그냥 얘들은 너무 분이 작아 가지고 배합터로 조금 섞어 가지고 심어 줘야 되겠어요. 작은 분에 키우는 게 저는 귀여워서 이렇게 키우는데 다육이들은 만큼 못 크니까 제가 계모노릇을 많이 하죠. 분에 맞춰서 애들이 자라니까요. 큰 분으로 얘들도 큰 분에 심으면 굉장히 클수 있는 아이예요. 얼굴이 원래 아담하고 이쁜 아이들이지만 분을 좀 크게 하고 상토를 많이 쓰면 얼굴이 넙대대 커지죠. 근데 항상 제가 베란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분들 작게 쓰고 또 그릇, 작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가두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서. 요 아이가 붙어 있던 아이가 작은 이게
이것도 워낙 분이 작으니까 떨어지면서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흙까지만 해줘도 애들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너무 작아서 그냥. 제 손이 가리면 얘들이 보이지도 않겠네. 이렇게 아래로 쏙 내려왔던 아이가 이제 처짐이 포인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쏙 집어넣어줘야 돼. 애들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옆에 쳐져도 있는데 이게 흙 털면서 떨어지면은 당분간은 딱 붙어 있어야 돼. 원래는 이 상토 성분을 넉넉하게 깔았으니까 이 분에 넘쳐나도록 한번 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마감토는 다 넣고요. 마감토 넣어줘야죠. 작아도 할건다 하고요. 이 작은 분들 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밑에 얘가 딱 안정이 안 되는 밑에 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바깥쪽으로는 흙을 조금 밀어 넣어놔야 되겠어요. 품이 작아가지고. 아이쿠. 이 문가드니스는 꽃이 그래도 귀여워요. 꽃도 색감도 이쁘죠. 예뻐서 그냥 당분간 꽃 때는 일찍 꺾어주는 편이지만 당분간 그래도 더 꽃을 더 보고 두고 보려고 뽑지 않았습니다. 이게 라인이 이쁜 아이예요, 문가데니스가. 자구도 잘 자라주는 편이고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한 편이에요. 흙을 싹 파내버리고, 새 흙으로, 완전히 새 흙으로. 난석 하나로 배수층이 해결되는. 이때 분갈이 할때 하엽들 떼주고 하지. 작은 분에 있으면 잘 해주기도 번거로워요. 이거 막 공중뿌리가 막 났어요. 애들이 공중뿌리가 날 때는 분갈이 할 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분이 너무 좁으니까 빨리 분갈이 해주세요. 어머나, 여기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제가 떼버렸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입장이 하나씩 살짝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자구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반쯤 이렇게 살짝 적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고 보려고. 그래도 사두예요, 사두.
그 좁은 데서 사두로 살고 있답니다. 뿌리는 좋아요, 그래도. 굵은 뿌리가. 막, 그 공중 뿌리가 막 나가지고. 잘 털었네요, 제가. 아니면 여름에 또 힘들어서 못 낳을 수도 있는데. 공중 뿌리들이 있으면 뭔가 애들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뿌리로, 아래 뿌리로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새로, 뭔가를 찾는 거죠. 공중, 이 뿌리가 안 나는 곳에서 이 뿌리가 막 났잖아요, 여기. 그러면 일찍 일찍 이런 거 캐치하고 봐줘야지만 애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겠죠. 올한해요 작은 분에서 더 지내보고 내년에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되겠어요. 다른 아이한테 분을 넘겨주고 아니면 다른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두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분이 너무 좁아서 상토 성분이 좀 석성기 섞인 흙으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맨 아래쪽에만 다육이 배합토를 넣어주고 배수층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토가 많이 섞였어요. 고생했다고 좀 보약 좀 먹으라. 그리고 또 마감토 대신에 또 다육이 배합토 다육이 용토로 마감 마사토 대신에 다육이 용토로 위에 또 마감을 해줍니다. 흙을 조금이라도 더 섞어주려고요. 요 작은 분에서 살아도 야물게, 야무치게 자랐죠. 큰 분에 하면은 쑥쑥 자라긴 하지만 이 작은 아이 분에서 사는 애들이 그래도 야무치게 커요, 야무치게. 이 아이는 문가드니스. 이렇게 또 1년 동안 둘이서 이렇게 등 맞대고 사이좋게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